안녕하세요, 프랑입니다. 기아가 2023 LA 오토쇼 통해서요 다양한 컨셉카와 신차를 공개하긴 했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EV9을 가지고 EV9의 전기를 집으로 끌어쓸 수 있는 비클트 홈이라는 V2H라는 기술을 선보였는데, 이 굉장히 또 흥미를 끄는 기술인데, 이걸 직접 또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집을 지어서 어떻게 이게 또 작동하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. 제가 어떤 또 느낌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. 네, 지금 전시된 EV9 옆에요. 이렇게 약간 기아 커넥티드 홈이라는 이런 또 약간 집을 만들어놨는데요. 이게 지금 EV9에서 전기를 가져다가 이 집 안에 있는 어떤 가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제품들을 지금 뭐 전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실 그 V2L 가지고도 전기를 끌었을 수 있지만 일단 가전제품 수준의 어떤 그치는 어떤 그런 또 성능이었다고 한다면, EV9에 제공되는 어떤 새로운 V2H라는 어떤 기술 자체는 지금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월박스의 K샷 2 정도, 이거 보이시죠, 여러분들? 네, 월박스사의 이 제품을 통해가지고 이 기아 EV9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통해서 기아 EV9 전기를 네, 집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제가 기아가 이렇게 준비한 이 커넥티드 홈에 들어왔는데요. 지금 이 집에서 어떤 그 쓰는 전기라든가 이런 불 같은 것들이 네, 전부 이제 기아 EV9 통해서 저기 EV9 뒤쪽에 보이는 저 월박스 K샷2라는 어떤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서 지금 전기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금 네, 집에 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미국 생활은 중요해요. 제가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, 아, 이게 진짜 기아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기아 EV9을 구매하게 되면 네,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를 네, 이렇게 또 잘 전시를 하고 있네요. 기아가 EV9 통해서 EV9의 전기를 집으로 끌어쓸 수 있는 이 기술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력 그런 공급망 자체가 약간 좀 산지에 있거나 좀 도시에서 벗어나게 되면 약간 뭐 이렇게 어떤 악천후라든가 어떤 자연재해가 왔을 때 집에 전기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럴 때 기아 EV9을 가지고 있으면 EV9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또 양방향 충전기가 같이 제공되는 V2H라는 기술을 통하면 이 EV9의 전기를 집에서 쓸 수 있고, 또 반대로 집에 어떤 그런 전기를 EV9으로 가져갈 수 있다,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, 많은 소비자분들, 관람객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뭐 EV9 자체의 어떤 기능, EV9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, 이 전기가 지금 옆에 있는 집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이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데, 아마 지금은 뭔지 오토쇼가 거의 끝났으니까 몰라도 다음 이런 전시를 할 때는 기아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로 뭐 EV9에서 뭐 전기 같은 게 LED 같은 걸 또 이렇게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고 다시 LED 통해서 이렇게 차로 들어오는 이런 것도 약간 그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요즘에 또 VR 많이 활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VR 통해 가지고 이 관람객들이 이 EV9 이 만들어놓은 집에 들어가서 이 VR을 사용하게 되면 이 집에 있는 전기가 EV9에서 온다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되면 아마 판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어쨌든 네, 판매 시작 예약 시작한 EV9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 갖고 있고요. 또 EV9의 또 이런 또 기술력, EV9의 전기를 또 집으로 끌었을 수 있다는 거, 이런 부분들, 아, 정말 기아가 또 내년도에 굉장히 또 야심을 건 또 이제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모델인데, 과연 어떤 또 시장에서 평가받을지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. 네, 지금까지 MNK 기어폴 황이었고,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꼭 부탁드려요. 여러분 안녕.